등산이 술 마시고 재가지고 잭스 치는 게 제가 있는 게 됐다. 뭐 승기 때문에 최소 100명은 이상 되지, 100명 이상. 앞에 있는 검사님이 진짜 보수라는 거예요. 1분 맞죠? 예, 맞아. 아, 예, 예.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내가 정보를 알잖아. 검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하기를. 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와 검사의 실태를 기록한 문건이 입수됐다. 검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 실명이 거론된 전 현직 검사만 57명에 이른다.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의 집을 찾았다. 최소 100명은 이상 되지. 100명 이상. 100명. 승급대 아니고 승급대만 해도 그 정도 될 건데. 20대 어린 나이에 부친이 물려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일종의 검찰의 뭐 보험이랄까 뭐라 합니까? 예. 그 어린 마음이 저 26살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사장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우선 문건 첫 장의 내용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접대 대상은 한승철 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다. 룸사롱까지 이어진 술자리에는 두 명의 부장 검사가 더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 분이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네, 예. 누가 성접대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부장 검사. 예. 이분? 예.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성접대를 하시면은 선생님이 돈을 내시고. 예, 당연합니다. 한승철 그 당시 그 창원 차장 검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성접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첫날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상했습니까? 그날 술자리가 벌어졌던 룸사롱을 찾아갔다. 홍 사장이 검사들을 자주 접대하던 술집이라고 한다. 이날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한승철 감찰부장에게 스폰서와 동석하게 된 경위를 물어봤다. 라는 분이 쓴 문건입니다. 네네. 그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죠? 몇 번이나 모셨던 것 같아요? 술을 치면 부산에 계실 때만 해도 10회나 훨씬 넘죠. 예.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했었으니까요. 2003년 진주지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검사가 부산지검 형사 1부장으로 부임했다. 현재 부산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기준 검사장이다. 형사 수석부장이니까. 예, 예. 네, 그런 스폰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 사장이 부산지검 검사들을 자주 접대했다는 횟집이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여기 있단 말이야? 볼 때마다 좀 혼자? 홍 사장은 몇몇 룸사롱을 정해놓고 부산지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한다. 엄청 많이 데려왔다 그래, 검사들. 네. 진짜 한 몇 년 동안은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달 한 번 오고 막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아시들 뭐 이런 내가 다들 내가 사돈에 내 전화 좀 했다고 처음 내가 장모 내가 책상 한번 이제 때로는 이제 성접대도 많이 했다. 또 이제 그 저기 스폰서를 했다고요? 네, 촌지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스폰서라고 하는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 수사와 기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검찰 스스로 검찰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죠.